비밀 보습크림이래요. 고보습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보습이 꽤 오래 유지가 돼요. 보습감이 엄청나다는 건데요. 진짜 내 피부 그대로. 저는 홍조도 실제로 많이 깔아앉았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한겨울 얼굴이 정말 찢어질 것처럼 건조한 분들에게 추천하는 극강 보습템 6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저도 피부가 정말 건조한 사람으로서 겨울만 되면 도대체 얼굴에 뭘 발라야 하는지, 여기에서 뭘 더 발라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피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가 그동안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도 진짜 보습력이 좋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총 5가지 크림과 1가지 오일 제품이에요. 쩍쩍 갈라지고 따가울 정도로 건조한 피부가 고민인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구달의 비건 라이스 밀크 보습 크림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으로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건조한 피부의 보습감에 도움을 주는 비건 라이스 밀크 보습 크림으로 별명이 좀 귀여워요. 비밀 보습 크림이래요. 아주 불투명한 베이직한 크림 느낌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의 단단한 제형이고 발림성 자체는 되게 부드러운데 어느 정도 펴발리다가 크림이 고정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 얼굴 면적에 넓게 바르는 것보다는 그냥 듬뿍듬뿍 완전 많이씩 바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끈적임은 없지만 흡수가 아주 빠르진 않은 편이고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 살짝 뻣뻣한 마무리감이 느껴져요. 저는 아침보다 밤에 사용하는 걸 더 추천하는데 아침에 사용할 경우에 이제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이 밀리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또 흡수력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밤에 사용하기에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오일 에센스나 약간 매끈한 제형의 앰플이랑 함께 사용했을 때 훨씬 더 궁합이 좋더라고요. 향은 완전 무향이고 비건 라이스 밀크 2.5%에 아쿠아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서 24시간 보습 지속력과 피부 장벽 개선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에요. 자기 전에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듬뿍 발라도 피부 겉표면에는 끈적이는 게 남지 않기 때문에 베개에 묻거나 이럴 걱정도 없고 자고 일어난 후에는 끈적임이나 유분감, 건조함 없이 내 피부 그대로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종이랑 플라스틱이 합쳐진 용기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고 하고 이 뒤에 분리 배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대로 잘라서 분리를 해서 버리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구달 비밀 보습 크림은 오일과 함께 사용할 크림을 찾는 분들이나 자기 전에 슬리핑 팩처럼 진짜 듬뿍 바르고 자도 베개에 묻지 않는 크림을 찾는 분들, 비건 보습 크림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리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고보습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보습 캡슐이 들어있어서 가볍게 펴바르면 캡슐이 녹으면서 이제 피부에 보습 장벽을 만들어주는 크림이에요. 퍼지거나 흐르지 않는 제형인데 아주 단단하지는 않고요. 펴바르면 물기가 터지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흡수가 빠른 편은 아니고 끈적임은 없고 피부를 좀 감싸듯이 마무리가 됩니다. 적은 양으로 얼굴 전체를 펴바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침 저녁 모두 사용 가능하긴 한데 아침에는 양을 적게 해서 가볍게 바르는 게 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밤에 많이 바르는 게 조금 더 편했어요.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피부가 유분감이 나오기 직전에 그 매끈한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크림 특유의 이 매끈함이 조금 느껴지고 꾸준히 사용할수록 피부의 보습 지속력이 좀 더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향은 무향이고 제가 다른 후기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캡슐이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 사용했을 때에는 그 캡슐이 약간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신경 쓰였던 적이 있어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은 올리브영에서 행사를 진짜 자주 하기 때문에 좀 가성비 고보습 크림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제가 써보자마자 되게 놀랐던 제품이에요. 스킨앤랩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세대 크림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습 캡슐이 들어있는 타입의 크림이에요. 단단까진 아닌데 약간 되직한 제형이고 캡슐이 녹으면서 부드러운 로션같이 발리고 피부에 흡수되는 게 실제로 느껴져요. 흡수력은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은 편인데 제형이랑 비교하자면 조금 빠르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한 90%는 피부에 흡수되고 10% 정도는 피부 겉면을 코팅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스킨앤랩 베리어덤 크림 같은 경우에도 무향입니다. 신기한 건 제형 자체가 엄청 되직하거나 끈적이지 않는데도
정도로 보습이 꽤 오래 유지가 돼요. 부드럽고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었고, 이거는 수부지 피부도 양 조절만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마무리감이 특징이에요. 얘도 오일 같은 제형의 앰플보다는 좀 가벼운 앰플이 잘 어울리고, 아침에 진짜 급하게 후다닥 사용을 해도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는 크림을 찾는 분들이나 약간 애매한 건성 수부지 9사이인데 보습크림을 하나 발라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네이처리퍼블릭 진생크림인데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 크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한번 꼭 소개해보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 중에서도 비싼 제품으로 좀 유명하고, 그런 비싼 가격이 이런 패키지나 제형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제품은 무향이라서 더 편하게 바를 수 있었는데, 네이처리퍼블릭 진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 같은 향이 나요. 사람에 따라서는 향이 너무 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젤 같은 제형에 금박 같은 게 들어있고, 피부에 펴바르면 녹아서 없어져요. 완전 가벼운 젤 타입 크림의 발림성이고, 흡수도 꽤 빠른 편인데 프라이머를 바른 것처럼 피부 겉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끈적임은 전혀 없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이렇게 가벼운 제형인데도 보습감이 엄청나다는 건데요. 제가 자기 전에 그냥 일반 다른 크림들 바르는 정도의 양으로 얼굴 전체에 한번 바르고 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에 기름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당김은 전혀 없어서 되게 편안하게 썼던 제품이에요. 아침에 사용해도 밀리지 않았고, 제형 자체가 피부를 코팅한 것처럼 진짜 매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굉장히 잘 먹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솔직히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계속 써보다 보니까 아침에 점점 기름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다른 크림들이랑 좀 번갈아가면서 정말 건조해서 얼굴이 찢어질 것 같다 싶은 날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처리퍼블릭 진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 선물, 아니면 진짜 건조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밤샘 근무를 하는 경우, 또는 유분감까지 전혀 없는 극건성 피부에게 추천합니다. 웬만해서 다른 크림들로 나는 피부가 좀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어, 그러면 굳이 진생크림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허스텔러 원더베지 크림인데요. 이것도 아주 단단하고 되직한 고보습 크림으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불투명도 90 정도에 물기가 살짝 느껴지는 단단한 제형으로, 발림성은 진짜 그냥 무난한 편이에요. 아주 부드럽지는 않고 도톰하게 발리고, 이런 단단한 크림 제형 특유의 이렇게 하얗게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흡수는 좀 느린 편이고, 마무리감은 피부 위를 살짝 덮어준 느낌이 나요. 피부에 건조함의 정도에 따라서 피부 위를 덮어주는 제형이 조금 더 편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건조하지 않은 분들은 피부가 좀 답답하고 텁텁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향이 살짝 있는데 아주 옅은 시원한 향이 나고요. 그냥 얼굴에 펴바를 때 슥 났다가 사라지는 그 정도의 향이라서 딱히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흡수가 느리고 제형 자체가 좀 도톰하게 쌓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웬만하면 밤에 사용하는 걸 훨씬 더 추천을 하고요.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피부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끈적임도 없고 유분감도 없고 건조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내 피부 그대로. 허스텔러의 사실 다른 제품들도 비슷한데, 꾸준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피부 자체가 좀 건강하고 탄탄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밤에 자기 전에 고보습 크림으로 사용하기에 좋다고 생각했던 제품이에요. 허스텔러 같은 경우에는 클린 뷰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제품 그리고 브랜드고요. 한겨울 밤에 사용할 고보습 크림을 찾는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은 바이오 오일의 스킨케어 오일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인스타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제 친구들한테도 너무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좀 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화장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얘는 특이하게 앰플 단계에서 사용하는 스킨케어 오일이고요. 무겁거나 끈적이지 않고 묽고 가볍고 미끈한 느낌의 제형에 흡수는 빠르고 피부에 쑥 스며드는 느낌이 나요. 또 끈적임은 없고 약간 미끈미끈한 마음
마무리감인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마무리감이에요. 크림만으로 부족한 보습감과 유분감, 수분감 그 사이 어디쯤 진짜 딱 그 부족한 부분을 얘가 딱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소 2주 정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피부결도 많이 개선이 되고 저는 홍조도 실제로 많이 깔아앉았어요. 다만 오일이기 때문에 오일 자체가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오일이 잘 맞는 피부다 그러면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나왔던 제품들 중에서는 이 구달 크림이랑 바이오오일 조합이 가장 좋았어요. 이렇게 오늘은 한겨울 진짜 건조해서 찢어질 것 같고 따가운 피부에 보습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극강 보습템 6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6가지 제품이 모두 제형도 다르고 사용감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리뷰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피부 타입이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고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